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 다인이나 숙소생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지금 얼마만에 먹는 거야? 맛있게 먹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죠? 어제 자연을 춤추게 만든 고기 반찬이 가지런히 잘라지고 모양도 빛깔도 예쁘게 데코레이션 된 반찬들에 엄마의 특급 비기 냄비밥 개봉팍둑. 어떡해. 왜 갖다 놔요? 야, 밥이 탔어. 한 밥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특단의 조치. 누룽지 해주시는데요? 네, 누룽지 해주세요. 누룽지 진짜 좋아합니다. 탄밥은 구수한 누룽지로 다시 태어난다. 뭐 좀 도와드릴게요. 숟가락이라도 제가. 네. 친자매처럼 함께 어머님을 돕는 다현과 선우 덕에 상차림의 속도가 붙고. 지동은 이거 무슨 돼지고기예요? 돼지 목살이에요. 근데 이거 아주 특이하게 구우셨네. 아, 저 뭐 튀김처럼. 제가 그 새로 그 냄비를 장만했는데 네. 거기다 보니 이렇게 모든 조리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맛나게. 네. 예쁘게. 네. 장빗발 받은 맛있는 저녁 한 상이 예쁘게 차려졌다. 평소에도 이렇게 먹어요? 아, 아니요. 그때는. 수리야, 나 항상 그렇게 해주잖아. 아니. 왜 그래 너? 보이니까 좀 힘이 들어갔어. 이런 접시가 아니야. 아, 내용으로 비슷한데 담아내는 이제 이 접시가 좀 다르다는 거지. 오랜만에 빛을 보며 식탁을 화려하게 장식해준 엄마의 비밀 무기들.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만요. 그렇지, 이거 준비하거든요. 예, 디테일. 자, 한 끼 주십시오. 잠실에서의 저녁 한 끼. 이 한 끼는 자녀들을 위한 고기 채소 반찬과 새 식구를 위한 예쁜 그릇이 만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오감 만족 밥상이다. 다현이 호동이 오늘 안 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잠실에서의 한 끼 극장 레디 액션. 자, 밥 먹자. 밥 먹자.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늦었으니까 빨리 먹고 가. 예. 그리고 엄마가 오늘 고기를 구운 이유는 선우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힘내라고 고기를 일부러 구웠으니까 맛있게 먹고. 응. 네. 늦었으니까 빨리 먹어. 빨리 먹고 가야 돼. 빨리 먹어. 빨리. 이거 이렇게 찍어서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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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도했니? 기도도 안 했어. 저희 어머니 같으세요. 기도하고 빨리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은준이 영어 숙제 다 했어? 너 오늘 테스트 있잖아. 아, 맞다. 테스트 준비 안 했지? 어. 빨리 밥 먹고 빨리 테스트 준비. 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얼른 빨리 먹고 하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니네가 할 일은 숙제하고 공부한 것밖에 없어. 끝! 아, 어머니 예전에 연기 야망했었지? 아니에요. 엄마 어디 잡았을 가지셨죠? 엄마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엄마 질투의 맛이 나왔어요. 아, 질투의 아니에요. 아, 드라마에 질투의 나왔었다고요? 아니요, 엑스트라. 저도 성악해가지고 드라마에 그 잠깐 출연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걸로, 노래하는 걸로.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가 다른 거야. 갑자기 연기장 스탠바이 켜지네. 오케이. 오, 프로. 아, 정말. 맛있게 드세요. 아, 정말 오신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저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오늘 학원 몇 시야? 정말 오늘은 진짜.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가야지 가기는. 오늘 두 시간 수업. 그러니까. 그 최대한 이제 빨리 네, 해서 네, 네, 네. 일단 수업에 학원 수업에 일단 방해 네, 네. 안 되게끔. 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현아 많이 먹어. 네.
이거 가서 자랑할게요, 멤버들한테.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누룽지 끓여서 먹으려고. 누룽지 먹으려고. 먹었는데 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주셨어요? 아, 진우도 줘요. 나 진우도 하나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먹어.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 잘 보라고. 감사합니다. 얼른 먹자.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 다인이는 숙소생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지금 얼마만에 네. 먹는 거야? 맛있게 먹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죠? 어제. 감동이 조금 덜하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제 집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집밥에 그림이 전혀 없을 때네. 어제 먹었는데 뭘. 그립죠. 언제나 그리워요. 엄마 밥은 언제나 먹고 싶어요. 맞아요. 먹고 있어도 언제나 그리운 엄마의 집밥을 느끼며 수액 넘치는 먹방을 선보이는 다현. 먹는 것 빼면 시체인 먹배시 호동도 이에 질세라 양껏 밀어넣는다. 밥 한번 뜨고 다현 누나 한번 보고 몇 입에 배가 불러오는 마법을 경험 중인 진우와 여자들이 살기엔 최고인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위치상 쇼핑센터 가깝고 롯데월드 뒤쪽에는 한강이 있어가지고 산책 나가기도 좋고 그리고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네. 교통도 좋고 그렇다. 네. 그리고 일단 잠실 여기로 온 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들 학교 때문에 이쪽에 왔어요. 저희 아파트 안에는 초중고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보내려는데 이제 큰애는 예중을 가느라고 다니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 초중고를 다 나올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왔죠. 여기 재개발이 한 9년? 8, 9년 이제 10년 아마 가까이 될걸요. 딱 처음에 입주 멤버네? 네, 그때 그 시점에 왔어요. 근데 네. 여기로 바로 온건 아니고 저쪽 올림픽공원 앞쪽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잠실에서 이제 네네네. 그러셨네요. 다 드셔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다 드셨어. 진짜 맛있던 거 맞죠? 너무 맛있어. 전화 다 들어도 되죠? 어떡하지? 진우 학원에서 전화. 엄마 괜찮아. 아니 이제 갈 거야. 금방 간다고 그러세요. 네, 진우가 저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늦게 갈게요. 진우 한 10분 뒤에 8시 반까지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와, 맛있다. 선우도 다 먹었구나. 네. 봐봐 지금 얘는 이게 밥이 밥이 안 들어. 원래 밥 이거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오늘 왜 그래? 진짜 이상하다 너.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꿈 같은 일이지 진짜. 그렇지 꿈 같은 일이죠. 네. 어머님은 그래요, 저도. 어머님 어머 세대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네, 우리 세대랑. 네, 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문세 씨. 네, 이문세 씨만 좋아했어요. 그때 3차 에픽파만 1집서부터 저도 다 했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베리빈사를 만들 때 저도요. 라디오로 맨날 소설이었는데 얘는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벨밤도 세대니까 이종환의 디스크쇼. 디스크쇼. 이종환의 한밤의 디스크쇼. 네. 이문세 씨가 거기 나오면서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벨밤 하시고. 네. 낮에는 이제 2시 뒤에 김기덕입니다. 그죠? 추억 돋아요 정말. 반가워요. 이종환 선생님도 반가워요. 10시 밤 10시에 네, 네. 모전자전 팬심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 빨리 이제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동생부터 자 엄마한테 감사한 거 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도제 조원재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마지막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충분하죠. 너무 많았어, 진짜. 자, 그러면 우리 누나도 첫 번째. 저 노래 연습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다락생도 가르치는데. 좋다. 어. 두 번째는 제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좀 해결해 주시려고 같이 들어주는 거. 아, 그러니까 결국 친구가 돼준다는 거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 다음은 저랑 같이 이렇게 놀러 쇼핑, 다녀주는 쇼핑. 거. 쇼핑하고 그런 거. 오늘 우리 아들 칭찬. 우리 진우는 듬직해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요즘 애들에 비해서는 착해요, 진우가. 제가 음식을 해주면 맛있게 잘 먹어요. 네. 야, 잘못 놔둬요. 고맙지, 네, 진짜. 네, 정말 맛있게 먹어요. 야, 친구도 많이 왔다 보다. 그쵸? 끝나, 네, 마지막. 저도 끝내봐봐. 아니, 끝났다. 괜찮아? 네? 그리고 우리 또 맞다란. 아, 저랑 친구처럼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남편보다 선우가 더 많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예쁘게 잘 자라줘서 칭찬해요. 아, 우리 집 칭찬해. 예쁘게 참 건강하게. 건강히 잘 자라줘서 예쁘게. 야, 친구 그럴 수 있어. 아니 왜? 왜? 끊어. 왜? 나이 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누르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알았어 제가? 아, 뭘 성 다 났어? 나 이제 성 다 났어? 인스타됐어 나. 야, 장수의 스타야. 오, 장수. 트와이스만의 밝고 건강한 트와이스만의 밝고 건강한 노래가 말로 사랑해요. 아니 지금 야 지금 아니 뭔 누르게 30초 됐어요? 48초다. 지금가 방해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우 근데 너 학원 때문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뭐 세상만 하자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 제일 세계만. 지금 학원 가요. 그래. 아,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먼저 가고 마지막. 우리 설거지 하고 가면 되거든요. 동생 올라 학원 먼저 가세요. 올라. 발끝이 무겁겠지만 그래도 아, 학생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야, 얘 끌어가는 거 봤어? 세상 모두 피를 지가 다 가져서 갑자기. 아유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가 집에서 배웅하는 게 이상하다. 잘 가. 다음에 또 놀러 오고. 또 놀러 올게요. 고마워요. 진우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진우야. 잘 다녀와요. 잘 갔다 와. 안녕히 계세요. 큰 결심 하고 돌아서잖아. 안녕히 계세요. 또 왔어. 또 왔어. 엘리베이터 하자. 엘리베이터 온 것 같은데? 진짜 안녕히 계세요. 안녕. 또 볼 날 있다. 볼 거야. 또 봐요. 브이앱에서. 묘하게 뭔가 배우는 게 많지 한 게 있어, 네. 그지? 가족의 정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맞아. 이게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네요. 대문을 열어주신다는 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거든. 그죠? 오, 역시 명언. 아, 스워. 스워. 수화 있게 깔끔한 마무리하는 다현.